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욕에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오피스 쪽에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그래서 회사에서 위험하니까 일찍 집에 가라고 해가지고 집에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마무리하는 중이고요. 뭐 할 게 없는데 그냥 데일리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이번 주 저는 어떻게 살지 한번 함께 살아보시죠. 하이. 지금은 수요일 5시고요. 일을 다 해가지고 지금 운동 겸 좋아하는 그 바이크 라이딩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로 자전거 타고 다녀오려고 합니다. 너무 더워.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이거를 써야 돼요. 가방을 들고 가기가 싫어가지고 집 열쇠랑 에어팟이랑 여기다 달았어요. 이러고 갑시다. 고고. 핸드폰만 있으면 다 가능합니다. 저는 카드가 여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녁은 아까 점심에 뭐 해먹었지? 파스타? 해먹었나? 기억이 안 나네. 지금 제가 1시간을 달리고 왔거든요. 1시간을 달리고 왔더니 굉장히 피로하네요. 그래서 요리 같은 거 따로 안 하고 그냥 계란밥에다가 장아찌에다 먹고요. 굉장히 편해졌죠? 국수 사랑은 미국에서도 계속됩니다.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요, 디지털 마케팅 관련해서 자격증을 따고 있어요.
Put your plan into place. Let's hear from Rachel, the owner of Rachel's Kitchen, about how set. So let's pick options to think.그거도 하고 샤워도 하고 머리도 다 말렸어요. 이제 머리가 조금 아프기 시작하네요. 깨어있는지도 오래돼가지고. 요거는 엄마가 보내주신 고려홍삼, 요거는 눈에 좋은 루테인, 그리고 요거는 각종 면역력에 좋은 비타민이 들어가 있는 비타민제. 요즘 시력이 진짜 리얼로 수술 다시, 라식 수술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만큼 안 좋아졌어요. 진짜 밖에 나가서 제가 맨날 확인하거든요. 멀리 봤을 때 어디까지 보이나? 진짜, 진짜 안 좋아졌어요. 진짜 안 보여요. 저 진짜 걱정이에요. 그래서 휴가 내고 한번 가가지고 수술 한번 더 하고 와야 되나 싶어요. 뭔가 상황이 안정적으로 변하면, 지금은 휴가를 보내지만, 아니 휴가를 내도 한국에 못 가지만 격리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저는 이만 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봬요. 안녕. 두두두두.